저는 가벼운 기타를 참 좋아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 무거운 네. 거는 그쵸. 아무리 이뻐도 선생님이 예전에 4kg 넘는 깁슨도 거뜬히 쉬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힘들다. 어우, 네. 네, 그렇습니다. 아파 이런 데가. 네. 척추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벌써 천지사방이 아파요. 네, 이제는 2kg대를 선호하시는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기타. 이거 거의 통기타 무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약간 무거운 트랜스 어쿠스틱 같은 경우 2.5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게 지금 2.67이니까 거의 통기타 무거운 거 무게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렉치고는 거의 가장 가벼운 무게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에피폰을 하면서 뭐 모던 시리즈, 네. 뭐 그 오리지널 시리즈 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라인업 새로 변경된 거를 쫙쫙쫙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드디어 SG를 이제 다 채웠습니다. 오호. SG가 8대거든요 총. 어, 그래서 마지막 거군요. 네, 요 오리지널 SG가 오리지널 SG 컬렉션이 5개. 그 다음에 이게 모던 SG 컬렉션이 3개인데 그 2개를 먼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기어니까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기존의 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리지널 SG 시리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SG 시리즈는요. SG 스탠다드 모델이 깁슨을 에피폰에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네. 탈 생선 가시. 아 SG. 아 가시가 없는 소리. 탈 생선 가시 해서 탈 SG에서 네. 1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6일 모델 요건 선생님 솔리드 기타 저는 네. 옷 대충 입어도 예쁘다 99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6일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요건 선생님은 패션의 완성 네. 저는 멋쟁이는 여름에 더워 죽고 겨울에 추워 죽는다 9.5 8.5 나왔고요. 그 다음에 SG 스페셜 P90 요게 선생님은 깁슨과 직접 비교 불가 네. 저는 슈퍼 가성비 해서 SG 네, 9.5 9.5 나왔고요. 그 다음에 SG 커스텀 모델 선생님은 금장 블랙이 답이다 저는 식용 금가루 해서 9.5 어허. 9.5 상당히 높은 멋있었어요. 점수들이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도 이쁘고 이 헤드도 이쁘고 이제 네. 네. 모던 SG는 SG 뮤즈가 정말 예뻤죠. 뮤즈 선생님은 네. 요거 성형에다가 백내장까지 이쁘고. 성공했다 네. 저는 SG 성공 이렇게 해서 SG 9.5 9.0 이렇게 나왔고요. 네, 다음 SG 모던 피겨드 모델은 꼭 비브롤라가 달려야만 패션의 완성은 아니다. 저는 모던만 되는 게 아니고 모던까지 된다 해서 네.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모던보다는 클래식 요 그 오리지널 컬렉션 쪽이 조금 점수가 더 높기는 좀. 했었는데 오늘 요 P90은 또 어떤 점수를 받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SG 클래식 원 P90입니다. 원 P90 약간 네. 낡은 티탄, 세틴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던 컬렉션 무광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스펙 네. 살펴볼게요. 네 이뻐요. 가격은 464,000원으로 정말 싸고 저렴하다. 야. 아 싸고 저렴한 건 뭐야? 가볍고 저렴하다. 네. 네 그렇죠. 464,000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2cm 무게는 2.67kg 두께는 34+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원 사틴 피니시고요. 오호. 네 그래서 마오가 60 슬림 테이퍼 넥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뒤쪽이 다 사틴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좋아요. 네. 헤드머신은 에피폰 디럭스 아이보리 버튼 어허. 네 정말 캔디같이 아유, 스몰 이거. 버튼으로 달려있죠. 네. 그라프텍 너트에 43mm고요 인디언 로럴 지판 지퍼 확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고요 22 미디엄 점버 프렛 픽업은 에피폰의 P90 프로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락톤 ABR 브릿지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후후 이게 P90이 SG에 달려있으면 되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펀치감은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P90 자체가 상당히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이거 두툼하고 진한 피구공 소리.
좋다 이거. 좋다. 오, 굿. 마샬이고요. 뒤에부터 들려줄게요. 듀얼리스트 두. 디스토션은 약간 모자랐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툼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스트가 좀 네, 걸려서 네, 들을 만한 네, 게인 사운드 나오네요. 마샬이고요. 마샬 게인. 가성비. 네, 저기 한번 뭐 공간계 좀 들어볼게요. 공간계를 넣고. 아, 팬더 앰프요. 오, 좋다 이거. 오히려 개인도 충분하고 다 네, 괜찮은 네, 느낌입니다. 그 일단 클린톤이 살아 숨쉬니까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막 찌그러지지 않고 살 되게 좋네. 이거. 네, 개인톤이 상당히 생각보다 지금 네, 이렇게 메이킹으로 들어보니까 네, 충분히 차고 넘치네요. 네. 그럼 오히려 약간 락킹한 사운드에다 얹어볼게요.
아까 개인 토막 모니터 할 때는 개인 좀 모자라나 싶었는데 근데, 또 공간이랑 묻혀서 보니까 충분하게 개인 톤이 또 뽑혀 나오는 피구공의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편 드릴게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렇게 쓰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네네네. 무게는 가벼운데 네. 네. 소리는 두터웠다. 네.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두께로 승부하는 느낌. 네. 그래서 그 두꺼운 느낌을 어떻게 잘 이제 사운드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것들이 이게 그냥 사운드를 되게 투박하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잡았을 때는 그냥 두껍고 잘 안 씹히는 느낌의 뻑뻑한 네. 느낌인데 잘 톤 메이킹을 하고 정리를 네. 했을 때는 정말 그 두께감에서 오는 정말 잘 구운 스테이크 같은 네. 느낌 있잖아요. 겉바속촉 딱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약간 스테이크를 좀 구울 줄 아는 고수들이 네. 구우면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정말 좋은 원육. 네. 하지만 약간 조리를 잘못하면은 그냥 뻑뻑한 고기 덩어리가 네.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네 날 한번 구워볼 텐가 이렇게 드리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네, 약간은 내공이 필요한 네, 약간 내공이 스테이크용 원육 SG. 기름도 적절히 있고요. 네. 근데 적절히 있지 충분히 넘치진 않아요 기름이. 네, 그렇습니다. 넘치진 않아요 기름이.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살짝 모자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잘 구워줘야 됩니다. 올리브 오일도 잘 써야 되고요. 네. 버터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SG는 스테이크 고기. 네, 스테이크 고기. SG. 네. 스테이크 고기. 아, SG가 그 뜻이었구나. 클래식 스테이크 고기. 네, 네. 스테이크용 네. 고기죠. 네, 좋다.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가 써놨네. 써놨네요. 자, 몇 대 몇? 네. 99. 피구공, 피구공.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0이니까 90. 클래식은 피구공. 네. 피구공이 두 개 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SG 클래식 1 피구공까지 하면서 에피폰의 모던 컬렉션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오리지널 컬렉션 다 끝이 났고요. 네, SG는 이제 끝났어요. 저희가 나머지 빈칸들도 보이는 쪽쪽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폰의 뭐 새롭게 변경된 라인업도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50만원도 안 하는 그리고 2.7kg도 안 나가는 와, 이 그렇지. 가볍고 싼 참을 수 없는 야, 존재의 가벼움. 이렇게 가벼울 걸 이렇게. 네, 기타 네, 여러분들 뭐 중가 대역에서 최고입니다. 보기로 놓고 잘 활용하시고요. 46만원? 네, 뭐 남아 이거? 야. 더 싸고 좋은 기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